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디네마 분갈이 하려고 지금 바쁜 해에서 보니까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돗물에다가 적당히 그냥 유한낙스, 리스테린, 그 다음에 소주, 식초 등을 넣고 이렇게 섞어서요. 얘네들을 소독하겠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뿌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공중뿌리로 다 살았는지. 밑에 화분 속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상해서, 예, 지금 안 좋으네요.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예, 소독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뭐, 얘는 좀 살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있던 이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거 얘네들만 있고 속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대로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30분 이렇게 침지 소독하고 그 다음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침지 소독은 끝났고요. 근데 이거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한 게 많은 것 같고 뿌리가 별로 그러니까 이런 호접란이나 카틀레아랑 달리 뿌리가 약하고 옆으로 기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화분을 급히 예개해서 그 행잉 화분처럼 옆으로 넓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저기에 맞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옮겼고요. 흙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상토와 펄라이트와 그 바크로 이렇게 연결한 그러니까 섞은 이거를 섞어서 넣겠습니다. 난석 대립과 난석 중립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섞은 거를 넣고 뒤에 있는 이 호접란 같은 경우는 호접란을 들고 얘를 넣었었거든요. 좁은 데다. 근데 얘는 지금 급한대로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넣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놓고 뿌리가 있는 게 있고 분갈이 하다가 집어넣다가 갑자기 검정색이 보여서 다시 자르려고 가위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정색이 보이는 거 잘라버리고, 이거 계속 마무리하고, 잠시 중단할게요. 배성원 포트에서 다 뺐다고 뺐는데도, 이렇게 뭐 검은 점, 이렇게 좀 낡은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 살살살 뿌리겠습니다. 내 생전 처음으로 사무실에 양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양란을 샀고, 동양란을 사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펴있는 호접란을 샀고, 호접란을 사다 보니까 집에도 갖고 싶어서 전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 이거 샀는데 이거 지금 몇달 동안 피어 있어요. 네. 피어 있다기에는 어느 정도 피고 지면 또 그다음에 피고 그다음에 피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제가 한이 배합에 아까 얘기했죠? 상토, 그 펄라이트, 바크, 밑에는 그 난석 대립으로 하는 거. 물론 지금 디네마는 대립 난석하고 중립 난석을 같이 썼어요. 예. 봐봐요. 이것은 블루 사파이어. 예, 지금 새 뿌리가 나오고 여기 꽃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사실 호접란도 처음이고요. 이 카틀레아도 처음이고요. 네, 작은 블루 사파이어, 꽃이 너무 예쁘네요. 3주일 만에 왔는데도 얘들이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또 디네마를 사봤는데 디네마는 또내 생전 처음입니다. 이게 어떤 꽃이 피는 디네마인지, 디네마는 한 종류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사실 호접란 살때 디네마도 같이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었는데 또 샀네요. 배송비 줄이려다가 결국은 또 샀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살면서 샀지만 일단 물 주고 얘네들을 자리 잡고 그리고 오늘 분갈이를 마치려 합니다. 그러면 물 주고 오겠습니다. 물 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호접란에는 영양분을 안 줬네요. 근데 디네마에는 영양분을 주려 합니다. 휴지를 빌려요. 나중에 눌리니까는 이 사이에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넣고요. 어차피 뭐 이렇게 하는 거 배운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죽을지 살지 또 보여드릴게요. 보고 할게요. 일단은 반수경 재배에서 이 얘네들 그 화분 흙 배합을 한거 성공했잖아요. 그 반수경 2주일, 3주일 만에 오니까 물이 싹 말라가지고 애들이 죽어가고 뿌리도 막 상하고. 이제는 반수경 안 할래요? 반수경은 집에 계속 계시는 분. 저처럼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 말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디네마 분갈이. 디네마? 향기가 좋은 난초래요. 그리고 사실은 키우기 무지하게 쉬운 거래요. 키우기 무지하게 쉬운 건데, 걔네들 원래 있던 스테하고 밖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다 띄워버렸고요. 그리고 다 쓰레기봉지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죽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다 죽어서. 밑에 있던 것들은 싸구려 없고 위에 보였던 것들만 이거 지금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검정색이 있는 거는 난초에서도 그랬고 동양난도 그랬고 이 호접란, 서양난도 그렇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또 계속 바이러스나 어떤 균, 바이러스가 가장 작잖아요. 박테리아 이 그런 균이 제일 그 다음으로 큰 거고. 그런데 어떤 것들이 더 영향이 줄지 모르니까 초전박살하기 위해서 다 잘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새벽이라서 오늘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블루 사파이어 예쁘죠? 영상 이것도 블루 사파이어. 다 저렴한 거 사느라고 언제나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계속 저렴한 거 샀으니까. 디네마도 가장 저렴한 거 샀는데 잘 자라주기를 기대해봐야죠. 보고 할게요. 감사합니다.